지난 8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A씨. 광양 7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였던 A씨는 2주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건데 31일 다시 진행한 검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 다시 말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는 8월 17일 저녁 청풍 한우에서 금호식당에 근무했던 관양 7번 확진자와 식사한 7명 중 1명으로 8월 21일부터 자가 격리중에 있었고 해제 전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에서 음성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61번부터 64번 확진자는 모두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1번과 64번 어린이 확진자는 부모가 확진된 사례라 재검사를 진행한 경우고 62번과 63번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9월 1일 기준으로 모두 21명의 검사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람마다 검사 시점과 바이러스가 발현하는 시기가 달라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자가격리자를 1대1로 전담 관리하면서 상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해 가족이나 동거인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피하고 수건, 식기류 등 개인 물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기준 전남의 자가격리자는 모두 1,800여 명.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완전히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